중국 축구는 한때 한국에 대한 공포로 공황장애에 시달렸습니다. 하지만 축구광 시진핑이 주석에 오르면서 무섭게 팽창하고 있습니다. 문제는 K리그가 그 파편을 제대로 맞고 있다는 겁니다. 장지혁 기자입니다. 유럽의 고성을 옮겨놓은 듯한 이곳은 중국 광둥성의 축구학교입니다. 120만 제곱미터 부지에 축구장 50개가 자리 잡은 세계 최대 규모의 우리 돈 2천억 원짜리 시설입니다. 지난달 광저우 헝다 사령탑으로 부임한 스콜라리 전 브라질 대표팀 감독은 2년 반 동안 약 150억 원을 받습니다. 축구광 시진핑 주석에겐 세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. 우선 월드컵 본선에 출전하는 것, 그 다음은 월드컵을 유치하는 것, 마지막으로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것. 축구를 일으켜 세운다는 축구 굴기는 사실상 중국의 국가적 방침이며 부동산 재벌이 앞장서고 있습니다. 광저우 헝다의 1년 예산은 약 1,100억 원. K리그 12개 팀 전체 예산의 절반에만 먹습니다.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나라의 정책에 맞춰가지고 축구를 했던 사람들이 성공을 하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발을 담근다라는 거지. 지난주 FC 서울의 최용수 감독은 중국 장수팀의 거액 제안을 어렵게 거절했습니다. K리그 득점 선두 전북의 에두는 어제 2년 반 총액 100억 원이란 대박을 터뜨리며 중국 2부 리그로 떠났습니다. 중국 축구 열풍의 후폭풍을 정통으로 맞은 K리그. 인재 부족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. 채널A 뉴스 장채혁입니다.